이제 화면 딸에 해당되는 것을 좀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거 로그 포제이를 써놨는데 로그를 좀 찍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넘버가 제대로 넘버나 뭐 이런 거볼 때는 이제 로그로 찍으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서비스 갈 때에 다 찍죠. 서비스 로그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서비스 로그에서 이게 AOP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다 찍어서 이제 그다지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넘어가는 데이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넘어간 데이터 나오고 이제 261이고 1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작성을 하시면서 이 화면 단에 나온 것 중에서 얘를 이제 뿌려주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긴 것은 먼저 이렇게 화면을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먼저 뿌리고요. 이 URL이 변경되지 않은 1번은 요 데이터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시판 글보기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서 1번입니다. 1번 뿌립니다. 뿌리시고요. 2번은 이제 댓글을 요 똑같은 URL에서 얘 서버를 여기에 있는 뷰.jsp로 이 갖다 여기 URL 주소 쳤다는 얘기는 서버 쪽에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 서버 쪽에서 요청을 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먼저 이렇게 해서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뿌려서 요거 1번입니다. 1번. 1번을 첫 번째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2번에 해당되는 댓글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페이지를 뿌리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다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뿌려지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서버 쪽으로 다시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거기에 이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가져와요. URL은 변하지 않습니다. URL은 변하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1번은 변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뿌려지게 되고요. 얘는 이제 별도의 요청을 또 하는 거죠. 요거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아작스로 그 비동기 통신을 이용해서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변경을 시키는 거죠. 변경.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작성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인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jQuery입니다. jQuery 함수.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도록 만든 이제 jQuery를 가지고 이제 할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좀 길겠죠. 그 짧진 않아요. 이런 여기 안에 지금 제가 여기 만들었던 요게 전부 다 있어야 돼요. 댓글 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등록도 있어야 되고 수정도 있어야 되고 삭제도 있어야 돼요. 되게 길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것을 모듈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교재에 나온 거 보시면 교재에서는 리소시스 아래다 만들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왜냐하면 그 servlet.xm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스트 메인 밑에 웹-inf 밑에 웹-inf src 밑에 요겁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맨 아래 폴더처럼 생긴 거. 메인 밑에 웹-inf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텐츠 XML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여기가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리소시스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데는 안 돼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S를 만들면 접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접근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돼요. 리소시스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리소시스 복사 붙여넣기 한게 하세요. 리소시스로 되어 있는 거를 JS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JS. 그러면 이제 슬래시 JS 이렇게 쓸수 있어요. 슬래시 리소시스 대신에 슬래시 리소시스 슬래시 JS 쓴 거보다 이제 슬래시 JS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그 JS 폴더를 풀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이제 URL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되셨나요? 근데 원래 리소시스의 의미가 그 이런 JS 프로그램도 그 소스 파일도 리소시스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그 스프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요거를 리소시스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JS 프로 가지고 한다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여기 지금 서블릿 컨텐츠 XML을 일개 개발자가 이거를 건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전체 레이아웃 잡는 사람이 할수 있도록 만들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걸 설명해 준다고요. 리소시스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되셨나요? 그럼 리소시스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리소시스 슬래시 JS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뜻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근데 저희는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줬기 때문에 그냥 JS를 만드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웹-INF 밑에 웹APP 밑에다가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되셨나요? 그 원래는 여기 리소시스 아래 웹-INF 밑에 여기 웹APP 밑에 리소시스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편의상 웹APP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뭐래요? 뉴하시고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무슨 폴더? JS 폴더. 아시겠죠? JS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설정을 해서 썼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JS 파일을 만드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 JS 파일을 만드는데, 여기 JS 폴더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뉴하세요. 새로 만들기. JS 파일이 없으니까 오더 눌러주세요. 오더 누르시고요.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죠? 자바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넥스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써라.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명은 리플라이로 썼습니다. 리플라이.js. 리플라이.js 이렇게 해서 하시고 피니시 누르시면 이제 리플라이.jsp가 생기는데, 그얘 지금 이 파일을 열때 사용하는 앱은, 아, 지난번에 성세님이 지금 이제 현재 그 어도비로 작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JS가 어도비로 지금 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어도비 지금 항상 이 앱에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하면 이제 그게 되는데, 지금 요게 지금 기본으로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야간 선생님이 추가 앱을 쓰신 다음에 저 STS 단어 찾기. 아, 이거 단어 찾기. 그래서 이거 그냥 안 열면 안 되나? 취소.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JS 밑에 보시면 JS 밑에 이렇게 reply.js가 생겼는데, 더블 클릭해서 설마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 주석을 한게 달고 얘가 뭐 하는 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여기다 써라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여러분들은 그냥 열릴 거예요. 아시겠죠? 열릴 건데, 이게 이제 그 JS 파일을 그이 기본 앱으로 뭐를 가지고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이제 그 바로 안 열리고 이제 그쪽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제 돼 있는데, 제그 창에 나와가지고 그냥 취소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놈이 뭐냐면 이제 댓글을 위한 댓글 객체예요. 댓글 객체를 만들 거예요. 객체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요. 자, 얘가 그맨 처음에 그 동작을 한다 안 한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댓글 객체가 적용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 알록 같은 거 찍으면 이제 계속 사용자가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찍냐면 콘솔에다가 찍습니다. 콘솔. 브라우저의 콘솔에서 찍는 거예요. 콘솔에 찍는다. 찍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콘솔.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찍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로 열고 상단에 찍고 여기다 리플라이 모듈이 지금 적용이 됐다. 여기서 리플라이 모듈이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점점점점. 이제 찍으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콘솔이 2가 더 붙어야 되네요. 콘솔에 찍는다. 콘솔은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면 콘솔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오면 지금 리플라이 객체 오브젝트가 리플라이 모듈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안돼 있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쓰시고요. 저장 한번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뷰.jsp 가세요. 웹-inf 밑에 보드 밑에 웹.inf 밑에 뷰쌀의 보드 밑에 그 뷰.jsp를 엽니다. 뷰.jsp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요. 이제 요것도 복붙을 위해서 하는데, 요거 지금 이제 데코레이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 지우셔도 돼요. 요 데코레 그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를 출력하자. 이거 데코레이터에다가 넣어놨는데 데코레이터.
그 데코레이터.js 그 JSP에 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밑으로 내려다가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메시지가 비어 있지 않으면 찍어라 이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불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이건 지우는 거예요. 지워주시고요. 됐죠? 그럼 이제 헤드 부분에 이렇게 남는데요. 여기 라이브러리도 데코레이터에 있으니까 지우셔야 돼요.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서 그 라이브러리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동작이 중복이 되면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적으로 메소드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 중복이 이제 동작을 했고 또한번 하는 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동작을 안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많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지우면 요거밖에 안 남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스크립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인데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에 그 선언에서 쓰시는 게뭘 쓰셔야 되냐면 이제 src 소스 src 소스가 있는데 여기 슬래시 js 밑에 그 reply.js 이렇게 이제 포함시켜서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써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이 reply js를 사용해서 이제 무엇인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밑에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여기 이제 reply js를 view.jsp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게시판 글보기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다시 게시판 글보기에서 이제 F12 누르세요. F12 누르시고요. F12 눌러주시고요. 됐죠? 콘솔 탭을 눌러요. 콘솔 탭 누르시고 새로 고침 하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에라, 이게 리플라이 점 여기 404인데 뷰 점도 81번째 줄에 이제 오류가 나는데 JS 밑에 리플라이 점 JS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 해야 되나요? 그 제가 설정을 해줬는데 그 설정한 게 적용이 안된것 같아요. 그 서블릭 컨텐츠 XML에 JS를 좀 풀어줬죠. 풀어줬는데 그 이쪽에 보시면 reply.jsp 파일이 지금 이제 JSP 웹다시아르품인데 JSP 밑에 reply.js 이거죠. reply.js인데 얘가 지금 여기 뷰.jsp에서 만들어 놓은 슬래시 js 슬래시 reply.js 제대로 썼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서브리저 컨텍스트 XML에서 설정한 게 아직 안 적용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걔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타트를 한번 해줘야 돼요. 공에서 리스타트 한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매핑이 되는 거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풀렸다 안 풀렸다 이것도 얘기를 해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핑이 쫙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슬래시 JS 별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 보면 리소시스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JS 슬래시 별표 이렇게 나오죠. JS 슬래시 별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지금 오류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을 다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찍혀야 돼요. reply 모듈 점점점점점 이게 지금 그 reply 객체를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표시한 거예요. 아시죠? 그 밑으로 이해되시나요? 그 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안 나오면 이제 적용이 안된 거고요. 여기 나와야 적용이 된 거다. 그 나올 수 있도록 코딩하는 게 요거예요. 그냥 그 로그를 찍어서 리플라이점에서 로그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용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로그 이렇게 저희가 모듈화 시켜서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짜집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이제 콘솔에다 찍어라. 보통 알럿에다 찍어도 되는데 알러스 찍으면 계속 확인하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다시 알러 누르긴 좀 그러니까 콘솔에다 찍으면 이제 사용자는 모르잖아요. 개발자는 알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콘솔에다 찍는 걸로, 콘솔에 로그를 찍는 걸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뷰.jsp에서는 이렇게 js 밑에 reply.js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되셨죠? 여기서부터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reply.js를 이제 작성을 해서 만드시는데 여기다 뭘할 거냐면 이제 그 리플라이에 대한 객체를 남겨 만들 거예요. 리플라이 객체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건데 그 VAR 쓰시고요. VAR 썼습니다. 쓰시고 리플라이 변수란 뜻이요. 리플라이 서비스라는 것을 한개 했는데 여기다가 이퀄 쓰시고요. 중괄호 중괄호 썼어요. 중괄호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라는 객체를 만든 거예요.
객체. 중괄별고 등하과 JSON 데이터죠. JSON 데이터는 객체를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 선언하고 선언을 하고 객체로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중괄별고 등하과를 만들어서 쓴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도록 만들었고요. 요거 위에다 써드릴게요. 컨트롤 X. 여기 이제 그 여기 중괄별고 등하과 안에다가 많이 써야 돼요. 여기 객체 안에다가 여기 객체 여기 안에다가 이제 선언을 해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39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라. 지금 상황이 되게 길었어요. 서술이 되게 길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무엇인가 이제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작성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해서 이제 작성을 위해서 쓸 건데요. 저희는 이제 리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쓰기로 했냐면 모달창이라는 것을 한 게 만들어 가지고 쓰기로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모달창을 열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좀 작성을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성을 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걸로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이 댓글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다 댓글 리스트 가져오는 이제 프로그램 여기다 짤 거예요. 짜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뷰.jsp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뷰.jsp에 이제 여기다가 스크립트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자, 스크립트를 한 개 더 짜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엔터 쳐서 이제 그 jQuery로 달러 가려고 펑션 가로열고 닫고 중괄열고 엔터 이렇게 jQuery로 한 개 선언해 주세요. 그 이후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뭘 할 때 쓰는 거냐면 여기 위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 리플라이 댓글 처리를 위한 객체 포함시킨 거고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등록을 하는 거죠. 포함 등록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등록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포함 요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고요. 그 jQuery 같은 거는 남이 만든 라이브러리죠. 아시겠죠? 그런 걸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밑에다가는 실제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댓글 객체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댓글 객체를 이용한 실제적인 댓글의 처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처리를. 얘가 길어지면 또 이제 JS로 꺼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가져갈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그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는 이제 걔를 서비스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사용하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테스팅을 위해서 얘네들이 뭔가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쓰시는 걸로 이렇게 썼는데, 그, 해서 사용하시는 걸 만드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JSP 쪽에서 폼이나 이런 전체적인 레이어 폼은 JSP, view.jsp에서 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쓰셔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 걸로 사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등록을 시키기보다는 이제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가져온 리스트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목록 처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뿌려지는 것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406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 이 교재는 등록이 먼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등록이 먼저 나와 있는데 저희는 리스트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등록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걸로 작성을 하겠습니다.